In September, K-pop station was in Seoul for holidays and we were lucky with the sunny weather. Rest, sun bath, relaxation, of course not. K-pop station had the opportunity to meet a rookie group who debuted in May, so follow us. Just can't think about anything but you. 6DS Entertainment U Group is composed by 6 boys, dancers, singers, they are all multi-talented. Jonghyun, Aido, Jaguar, Jellypee, Yao, Aekjin. All together, they form the rookie group A6P. 하나, 둘, 셋! 봉준현입니다. 6DS Thanks to their mass concept, they seduce the audience with the first song, Face Off, which combined mystery and energy. The brand new revolution is coming now. This represents the new world of A6P. Just can't think about anything but you. But who's who? Let's have a little introduction. 네, 안녕하세요. 저는 A6P의 막내 액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더. 네, 안녕하세요. A6P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이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6P의 신비주의 아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6P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6P의 귀염둥이 보컬 젤리피입니다. 반가워요. Now there are a lot of other groups. W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others? 저희 A6P가 차이를 두고 있는 건 이제 가면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인해. 네,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아저씨처럼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A6P는 이제 한국에서 복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팀과 차별을 그렇죠. 네, 차별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메인 저희 같이 이제 메인적으로 이제 복면을 이용한 가수분들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차별화가 있다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Why did you want to enter the music business and how did you get there? 네, 야호입니다. 네,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적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TV에서 어느 한 가수분의 콘서트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 가수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굉장히 컸던 콘서트였던 거는 기억나요. 네, 거기서 그 가수분께서 네, 땀을 쫙 흘리시면서 혼자 무대를 선보이시는데 그 모습이 그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멋있는 기억이에요.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아마 음악을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네요.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다는 게 말이 안 되네.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네, 빠른 선택, 빠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몇 살이었어? 모를 만도 하죠. What is your inspiration in international and Korean music and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네, 젤리피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즐겨 듣고 이렇게 연습하는 노래는 마이클 잭슨 선배님. 마이클 선생님의 네, 곡인데요. 전설이시죠.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하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느린 템포의 노래나 발라드 같은 노래만 이렇게 즐겨 부르다가 이제 댄스 음악을 접하고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가지게 되니까 이제 댄스 음악을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즐겨 듣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제 거의 시초 레전드이신 마이클 잭슨 선생님의 노래를 자주 듣고 감명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노래 마이클 잭슨? 요즘은 Man in the Moon. 오, 사랑을 시도하네요. How have you handled the first month since your debut?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꿈같은 이제 데뷔를 이렇게 이룬 지가 이제 4개월이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방송 무대와 각종 이렇게 행사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중국도 며칠간 이렇게 다녀왔고 이런 스케줄들을 이렇게 소화해가면서 정말 저희가 지금 원하는 이 일로
이렇게 무대에 서는 일로서 이렇게 갑진 의미 있게 되게 값진 일을 이룸으로써 정말 잘 열심히 하나를 생각하는 게 그죠. 지금 하나를 막 꿈만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갖고 말 그대로 매일 이렇게 스케줄 하고 오고 나면은 아 이렇게 매일 지내고 싶다. 쉬는 거 싫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왜냐면 재미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네. 결론을 짓자면 너무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죠. 앞으로 더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A6P 유럽에서도 좀 꼭 좀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K-pop Station TV is a French YouTube channel from Europe. Do you know about France and Europe? Do you know some French words? 프랑스 하면 또 그리고 에펠탑이 유명한 거 아닌가요? 예, 가보고 싶은데 가보진 못했어요. 드라마. 저도 영화 잘해요. 네. 저도 프랑스랑 좀 달팽이 요리랑 그 비슷한 게. 아 진짜? 모기 요리. 모기 눈알 수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아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지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프랑스 가면은 그 미인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미인분들이 진짜. 아유 그렇고 제가 그래서 프랑스어를 하나를 알고 있어요. 봉주르 왜? 뭔가요? 뭐요? 알고 있으시나요? 졸릴루? 졸릴루? 이쁘다. 졸리. 네, 졸리. 네, 그거를 가서 프랑스에 가서 마음껏 이렇게 남발하면서 하려고. 바람둥이로 오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분들도 이렇게 졸리. 바람둥이 재미있었습니다. If you are living all together, please tell us how it is to live all the same place. 네, 저희가 여섯 명이서 같이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냥 가족 같아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죠. 네. 그리고 정말 하나 예를 들면 재규 형이 진짜 엄마 같아요. 네. 엄마가 두 명 있어요. 엄마가 두 명. 두 명 있어요. 두 명인데 예를 들면 재규 형이 되게 음식도 잘하고 깔끔한 성격이라서 가끔 저희 방도 치워주고 제가 놓치는 부분을 뒷정리해주고 그런 사람 꼭 있죠. 선생하죠 정말 힘세요. 선생한 어머니시고 또는 저희 늦게 일어날까봐 깨워주시는 어머니가 하고 계시거든요. 자명조 알람의 어머니시라고 알람 어머니 아, 알람의 제리피 형이 알람의 어머니시고 영이 정리의 어머니시고 여기에 이 저희 중현이 형은 만화에서 나오다시피 백수 삼촌 내가 백수가 백수예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철이 없어 누워서 댓글 읽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두 명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우선 원래 막내인 애팅군 정말 애기예요. 그냥 애기고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젤리피군이 형이지만 아, 물론 동생들에게는 형이지만 애교가 워낙 많고 그 몸 이렇게 부대끼고 그 신체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스킨십을 제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질척거린다고 하죠. 네, 좀 짜증 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칭찬의 시간 아닌가요? 칭찬 말을 잘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순수한 부대끼는 젤리피 동생. 네, 귀찮은 젤리피. Is there only there in the group? How did you get picked up? 사실 잘 말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얼굴부터 나이까지 정말 완벽하게 리더의 현상이죠. 좀 백수 삼촌. 백수 삼촌이 아니고 좀, 저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요즘 몸이라고 하니까 좀 야해 보이네요. 몸도 요즘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몸을 아무튼 저희들을 좀 아빠같이 좀 정신적 지주로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제가 네 정말 좀 기둥 같은 존재 저희를 끌어주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포장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좋은 말 나오고 있는데 Can you guys entertain us for your fans to know you guys better?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팀에서 가장 파워풀한 댄스를 맡고 있는데요. 오. 잠깐 조금 한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여기 가운데서 할까요? 오. 여기 오세요. 맞죠? 열정적인 모습. 네, 가운데서. 네,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세요. 오! 와! 오! 가운데서!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막내냐 파워 막내. 또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모창하는 걸 정말 즐겨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2008년도 8월에 발매된 앨범 중에 타이틀곡 주문 영웅이 있습니다. 정확하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잘해주다 좀 이미지를 좀 깨는 건데 오박사라고 포켓몬스터에 포켓몬스터라는 그 만화에 오박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이제 조금 포켓몬을 소개해 주시는 굉장히 좋은 박사님인데 박사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가리. 오늘 포켓몬이 뭘까요? 오, 너무나 터미. 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죽지 않았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일단 맞아. 이거 아시죠? 정말요? 우리 아도군은 어떻게? 저는 가면에 같이 아직 사라졌기 때문에. 저 그럼 제가 가면 속에 저는 약간 막내로서 파워풀한 댄스를 보여줬다면 저는 느낌 있는 댄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줬다 인정. 왜냐면 장르가 달라. 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충만하고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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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개발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여기 오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오다가 하나 개발했어요. 오 진짜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영어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배운 그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제가 짧게 애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나 저를 살짝 딱 찔러주세요. 다 찔러. 야 다 찔러. 하나 둘 셋. 엔지 엔지 엔지. NG 생각할게요. 제가 진짜 제대로 얘기해서 하나 둘 셋 주땜불. 왜 에도 doesn't remove his mask? Is there a reason?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얘 성형해서 이렇게 안 벗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성형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여섯 명 다 성형을 절대 하지 않았고요. 이제 특히 아두군이 성형 의혹을 많이 받으시는데 성형은 네, 절대 하지 않았고 이제 가면을 쓴 이유는 어떻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복면도래 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함과 이제 아두곤에 대한 그 신비스러움을 다음 앨범에도 또 이렇게 다르게 풀어가기 위해서 네. 계속 아두곤의 매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시 여기 봉인을 한 번에 보여주면 안 돼. 일단 저희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주얼적인 멤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주얼적으로 한 번 보는 것 성격도 4차원이라 네. 그거를 좀 봉인하려고 네. 한 것도 있어요. 봉인시켜야 돼. What is the most memorable moment since your debut?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입니다. 무슨 네? 지금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K-pop 스테이션에 네, 참여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유럽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지금입니다. 역시 맞네요. 저는 처음으로 저희 곡으로. 행사를 처음 했었을 때가 네, 5월 2일이었죠. 네, 네. 그때 행사를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가 곡을 지금 네, 저는 아무래도 경주 한류 드림 콘서트였었죠. 아, 너무 좋았죠. 그때가 이제 뭐 다른 수많은 선배 가수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에
네. 그 무대가 정말 뜻깊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행사잖아요. 음악 방송으로는. 그래서 네, 그래서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저도 최규 형과 마찬가지로 드림 콘서트 그 무대가 제일 최고의 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 엄청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 저희 그 페이스 오프라는 곡으로 처음 방송을 했을 때가 제일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생각만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발매한 곡으로 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네. 공간이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됐죠. 네, 저는 5월 20일 저희 앨범 발매 날 이제 좋았는데요. 네. 이제 녹음도 되게 고생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제 목표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제 목소리를 대중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 20일 날 이제 딱 제가 제 아이디로 음원 사이트에서 딱 제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그때 저희 밥 먹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그때 점심 먹고 있었는데 그때 사이트에 딱 뜨는 거 보고 저희 노래 나오는 거 보고 소리 지르면서 올라왔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뜻깊었던 순간이었죠. 매 순간이 뜻깊죠. 지금도. 지금 거죠. 네, 지금이 제일 지금입니다. What is your project for the future? 앞으로의 계획은 뭐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1집 활동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집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2집 활동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2집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빠르게 이제 만나뵙고 싶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만나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언제 해보실지 모릅니다. 20에서 봤나요? 이렇게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쓰고 있을지 몰라요, 20대도. 뭐라고요? 20대도 쓰고 있어요? 그럼 혼자 주문. 앞으로도 계속 쓰는 걸로. Do you have a message for your fans? 네, 유럽의 수많은 저희 A6P의 팬 여러분, 수많은 팬 여러분 정말 많죠. 안녕하세요. 데뷔한 지 4개월 된 신인 가수 A6P라고 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유럽 투어 혹은 유럽의 작은 행사, 공연, 무대에도 초대를 해주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팬분들의 앞으로 계속 많은 기대와 그리고 저희 지금 타이틀곡 페이스 오프에 대한 그리고 사랑 계속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곧 발매될 2집 앨범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Who's on the top? A6P! 감사합니다! 주땜 맞죠? 주땜 K-pop Station thanks DS Entertainment to all of us to meet A6P. Those guys are fully talented and deserve to be better known. Exclusive for all viewers, their surprises by performing their face-off choreography.
아, 아~ 전문이죠. 전문이죠, 진짜. 아, 젤리피 꿈꽃도, 귀신 꿈꽃도. 근데 꿈에서 요거 나와가지고 되게 무서웠죠. 힝! 내가 준다! 가세요! 빨리 퇴근해. 너 빨리 가. 어떻게 보면 이게 철판 까는 것도 네, 특기예요. 많이 재밌어요.